안녕하세요. 봉차식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많이 만드는 가방의 핸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핸들을 가죽으로 된 핸들보다는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핸들의 한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핸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일단은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세탁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 그 느낌이 여름에는 땀이 차지 않고 겨울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손에서 느껴지는 그 그립감도 아주 좋아서 핸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온라인 강의에서 제시했던 그 방법 중에서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 방법은 핸들의 폭을 먼저 한번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핸들이 한 3cm 정도 폭의 핸들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3cm 정도의 폭의 2배가 되는 솜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두께 때문에 이게 6cm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얘의 폭은 지금 제가 5.5cm로 잡았습니다. 5.5cm는 2배의 길이가 3cm여야 되는 길이보다 조금 작은 그 길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두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두께를 뺀 길이에요. 그래서 3cm의 폭일 것 같은 경우에는 솜의 길이를 5.5cm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5.5cm에 저는 오늘 이 가방의 핸들의 길이를 약 32cm 정도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32cm 실 길이대로 시접 따로 없이 그리고 5.5cm 곱하기 32cm의 솜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핸들의 이 솜을 쌀 수 있는 이 천의 그 길이는요, 얘를 이렇게 놓았을 때 양쪽에 시접이 1cm씩 생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길이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cm 그리고 34cm 34 곱 8cm의 겉감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로 한번 놓아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희가 접어서 가방의 핸들을 만들 건데요. 우선 솜을 놓기 전에 양 가장자리를 여기에 있는 이 가방의 그 핸들처럼 가장자리 면을 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 끝에 있는 천을 접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핸들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갈 때는 얘를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펼쳐 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선 이렇게 1cm 정도의 시접을 손톱으로 가지고 시접을 꺾어서 미리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cm 한쪽만 꺾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모서리에 이쪽 면도 1cm 정도 꺾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솜을 이렇게 가운데로 놓아보시죠. 자, 놓고요. 얘를 먼저 이렇게 싸줍니다. 이거는 살짝 바늘로 가지고 집어주셔도 되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아까 접었던 그 시접만큼을 얘를 이렇게 꺾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러면 일단 한쪽 면이 싸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쪽 1cm의 시접이 남아있는 요 솜의 부분은 꺾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가운데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가져왔죠. 그런 다음에 꺾어져 있던 한쪽 면을 바로 여기에다가 올려줬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이 핸들의 두께가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3cm 정도의 두께가 되는 핸들의 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의 처리는 어떻게 한다? 공그러기로 얘를 땀을 떠주시면은 가방 핸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공그러기 한 이 뒷면은 우리가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뒷면에서 두 줄 정도의 퀼팅을 해주면은 이처럼 단단한 손잡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방법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얘의 원리는요, 우선 겉감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겉감은 이렇게, 자, 이쪽이 꺾여 있기 때문에 시접, 그리고 얘를 가운데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 시접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런 방법으로, 자, 이런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솜은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져오고
다음에 이렇게 마주보고, 그래서 원래 5.5cm의 그 폭이 나중에 얘를 싸게 되어서 퀼팅을 하게 되면 3cm의 폭이 핸들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 자, 다시 한번 8cm 되는 그 가장자리 전 가운데다가 솜을 놓으시고 가장자리의 시접을 꺾으시고 다시 위에 시접 꺾고요. 자, 이렇게 기역자로 시접이 꺾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시접이 꺾이지 않은 쪽을 가운데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운데로 놓고 그 다음에 꺾어진 한쪽의 시접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시접은 겉감의 시접은 포개지지만 속에 있는 솜은 서로 마주보는 그런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핸들 어때요? 되게 편하면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공구르기 땀을 떠주시면은 손잡이의 안쪽 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뒤가 겉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의 시접도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핸들 만들어 보시죠. 풍차지기였습니다.